DMTN입니다.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인사 부탁드릴게요. DMTNB 안녕하세요, DMTN입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정말 팬층이 정말 두텁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닮아서 팬이에요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. 아, 정말요? 저희가 진짜 무대를 정말 오랜만에 쓰는 건데요. 정말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정말 여러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, 정말 너무 고마운 거 알죠? 이름 바꾸고 사실 그 달마시안에서 DMTN으로 갔을 때 어감도 또 만나니까 느낌도 많이 다른데 본인들도 되게 느낌 다를 것 같아요. 어때요? 네, 아직 어색한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앨범 새로 준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고 네, 거기서 이제 다니엘의 아이디어로 DMTN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 전 앨범도 자켓에는 DMTN 항상 저희는 DMTN이라는 약자를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미 뭐 DMTN 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. 이름 바꿨는데도 달마시안인 줄 알고 저희 팬분들은 다 아시죠? 맞아요.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첫 무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름 바꾸고요. 그러니까 저희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 활동 계획 여기까지 왔는데 살짝 저희만 좀 직접 속보 활동 계획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워낙 저희가 지금 좀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비밀 한 가지 회사 몰래 제가 발설할 게 있다면 월요일날 녹음. 아이돌 육상 대회가 있습니다. 예,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난 대회 아이돌 올림픽 금메달입니다. 100m 금메달인데요. 사실 근데 금메달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. 금메달 다들 왠지 막 실패한 것 같고 근데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참가한 자체로 너무 신나고요. 네. 월요일날 고양 실내체육관으로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아이돌 분들 오시니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꼭 와주실 거죠? 예, 달마시안의 DMTN의 새로운 도약을 우리가 정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. 자, 두 번째 곡 기대가 막 돼요. 그래서 저희 이번 처음에 들려드렸던 ER까지 이제 수록된 곡인데요. 차 안에서 여러분, 자, 이 노래가 마지막 노래가 될까요? 자,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. 예.